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아,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제가 꽃밭에 왔어요. 꽃밭에 왔는데 세상에 어제부터 조금씩 피는 거 봤거든요. 근데 밤 사이에 얘네들이 이렇게 활짝 폈네요. 아침이 되니까 이렇게 또 어제는 두 개 정도가 폈었는데 요 아이들 이렇게 폈었는데 이렇게 많이 또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많이 폈어요. 지금 꽃송이가 거의 한 20개 정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계속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와, 너무 예쁘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지금 피고 있어요. 클레마티스 이런 색이었답니다. 색깔 진짜 예쁘죠? 완전히 벨벳 벨벳 같은 느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풀도 뽑아주고 그러려고 또 나왔답니다. 지금 제가 또 꽃만 심는 게 아니라 또 저 농작물 한번 볼까요?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일하기 전에 풀도 여기 풀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지피식물 하나씩 심어야 되겠죠? 지금 씨앗 뿌리는 애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얘는 뭐냐? 얘는 아마 겹백이롱인가봐요. 이거 은하의 정원님이 보내준 씨앗들 이렇게 하나하나 뿌려보았어요. 얘는 뭐지? 얘는 풀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풀 같아요, 풀.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누운 주름도 이렇게 있고 얘는 왜 커다네 갖다 심었는데 얘가 뿌리 활착이 되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백미향은 그냥 갖다 꽂아놔도 그냥 아무렇게나 꽂아놔도 막 살아서 이렇게 꽃이 피어주는데 얘네도 옮겨와서 이렇게 여기다 놨더니 이렇게 이제 꽃이 안 보이지? 꽃이 안 보여. 여기 보세요. 얘네는 그냥 막 옮겨놨어도 나는 그냥 살 수 있어 하듯이 그냥 이렇게 꽃이 피어주고 있습니다. 백미향은 진짜 키워볼 만한 것 같아요. 점점 요 아이들 이제 장마 때 잘라가지고 막 여기저기 꽂아야 되겠어요. 여기 풀 좀 덮어주라고. 잡초 가리기에는 요 백미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담쟁이가 요런 색깔이었어요. 색깔 보세요. 여기 무늬 담쟁이에요. 근데 요 아이가 살아져서 다행이에요. 작년에 묻어놨는데 땅에다 심었는데 얘가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빈돌인데 빈돌이도 옮겨와가지고 막 잎이 마르고 그러더니 이제 이렇게 새순이 돋아나면서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찔레장미 같은 애들 비료를 먼저 줘야 되겠어요. 유박거름을 조금씩 줘야지 얘네들 이제 여기 옮겨왔으니까 거의 한 달이 됐으니까 이제 거름 줘도 될 것 같아요. 얘들 이제 거름 좀 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땅에 제 거 한번 보러 갈까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고 아마 이것도 저를 주신 것 같은데 고구마 여기 이제 고구마 심으려고 이렇게 씌워놨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기 가지, 오이, 토마토 어젯밤에 이렇게 심었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는 상추. 어젯밤에 막 애들이 다 죽어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또 꽂아놓으니까 또 아침이 되니까 싱싱하네요. 여기는 이제 고추예요. 여기 고추도 한 30개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뻐라. 이거 버베나 이렇게 심고서 햇빛에 타지 말라고 신문지 덮어놨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해도 이제 햇빛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요거 하나만 가져왔어요. 요 법에는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런 색깔은 진짜 예쁜 빨강이라서 지금 이제 꽃밭 잡초가 엄청 많아요. 잡초 제가 뽑아주는데도 엄청 많아요. 풀과의 전쟁이라. 여기 지금 나팔날이에요. 작년에 나팔날이 정말 예쁘고 향기도 좋은 요 나무거든요.
그리고 예쁜이라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두 개 사다 심었어요. 근데 요 아이가 봄에 보니까 싹이 안 올라서 제가 그 자리를 파보니까 비가 워낙 많이 왔어요. 저. 그랬더니 요 뿌리가 상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아이고 얼마나 아쉬웠던지 올해는 이제 꽃 보고 제가 요 뽑아 넣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화분으로 옮기든지. 봄에 녹아버려가지고 속상했어요. 근데 이 나팔라리 진짜 꽃도 예쁘고 향기가 진짜 향기가 장난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 향기에 취해서 제가 나팔라리는 올해 꼭 심어야지 하고 했었는데 벌써 나와가지고 제가 올해는 이렇게 두 개를 심었답니다. 그리고 이거 국화 폼폼 국화인데 땅에 묻어놨어요. 근데 국화들은 이렇게 땅에다 꽂아놓으면 얘네들이 활착을 잘해요. 그래서 애들이 잘 살거든요. 요거는 꽃대가 없었던 아이인데 과연 요 아이가 꽃이 생길런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폼폼 국화 이렇게 있고요. 요 보세요. 비스킨 라일락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팡팡팡팡 터지고 있어요. 어디 향기 진짜 죽여집니다. 얘가 워낙 여기 넓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 향기를 못 느꼈어요. 그냥 가까이 돼야지 이 향기가 나네요. 진짜 너무 예쁘죠? 이 아이 진짜 예쁘게 잘 키워야 되겠어요. 나무가 모양은 안 이쁜데 이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라일락 여전히 예쁜 제가 강추하는 리스본입니다. 리스본이 이렇게 몸집도 커지면서 꽃도 계속 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리스본. 요게 깽깽이 나온 깽깽이 불 꽃인데요. 요게 씨앗인가 봐요. 이렇게 어떤 분이 요 꽃씨를 얘기를 해서 보니까 진짜 요거 하나가 요게 꽃씨 같아요. 시방이 하나 생겼답니다. 꽃은 그래도 여러 개 폈는데 왜 시방이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깽깽이 나무 씨앗 뭐 잘 해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할미꽃 동강 할미꽃 꽃 하나만 피고 이렇게 흰머리가 되었고요. 어머 여기 백산 풍로초거든요. 꽃 폈어요. 백산 풍로초 꽃이 하나씩 이제 피기 시작합니다. 예뻐라. 너무 예쁘죠? 이렇게 꽃이 계속 이렇게 맺혀 있어요. 백산 풍로초. 이렇게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여드렸고요. 이제 조금 작업을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채송아. 채송아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지금 여기다가 유박거름도 주고 했더니 애들이 몸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화분에서 키울지 땅에다가 묻을지 생각 중이에요. 이제 이번에 비 온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온대요. 그래서 그때 이거 땅에다가 심어줄까 지금 그냥 이 화분에다 그냥 놔둘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직 몸집을 점점 키우고 있는 이게 무슨 채송화인지 모르겠는데 얼빛 엄청 큰 채송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금화 이 아이들 계속 꽃이 계속 올라와요. 이렇게 이제 꽃대 꽃 지면 잘라주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오늘은 하늘이 아주 파래 나의 앞에 있는 네 모습도 눈부시기만 해 세상은 따뜻해 나의 곁에 있는 너로 변하지 않는 네 모습으로 난 늘 행복해 우리 같이 한 시간 될 때론 힘든 적도 있어